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서 최초로 제공되는 에르고 시트 기능의 버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능 버튼이 정말 많은데 기존에 상상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는 것이죠. 버튼을 감싸는 소재 부분도 훨씬 고급스러워진 것을 알 수 있네요. 또한 운전석 왼쪽 하단 부분에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사용하는 토우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아직 미처 몰랐던 기능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지난주에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면서 국내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죠. 미국에서 공개했지만 채팅창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거의 점유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국내에서 팰리세이드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고요. 주요 디자인은 공개되었지만 국내 출시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더 남은 상황이라서 새로운 기능을 포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아직도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공식 자료는 해외에서 유출된 자료만 보셨을 것 같은데 국내 공식 자료는 보도자료를 제외하면 사실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모델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국내 모델에 모두 제공될지도 좀 미지수였죠. 대리점 영업자료가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내용이라서 그냥 가볍게만 읽고 넘어갈게요. 새로운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은 하단 범퍼 쪽 디자인입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변경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스키드 플레이트의 중앙 부분을 보면 덮개처럼 분리가 되는 디자인이죠. 이 부분 무엇일까요? 해외에서 먼저 유출된 자료를 통해서 제가 토우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토우 모드가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저수사 차량에서 토우 모드가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따라서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어쩌면 토우 모드가 제공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유출하게 되었는데 해외에서 유출된 자료라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언급했었죠. 대리점으로 배포된 공식자를 보면 트레일러, 히치 덮개라는 말이 표기되어 있네요. 이 말은 어쩌면 국내 버전도 새로운 토우 기능이 제공될 것 같네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존 팰리세이드의 운전석 좌측 부분에 송풍구 아래에 있는 기능 버튼을 보면 6가지의 기능이 제공되죠.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등은 출시가 된 지 좀 오래된 차량에서 여기서 기능이 제공되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스리프트의 사진인데요. 중간에는 처음 보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토우 기능입니다. 공식자를 통해서 히치 덮개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토우 기능이 국내 모델에도 드디어 제공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견인해 보신 분들이라면 토우 기능의 버튼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기능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카라반을 연결해서 주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달고 견인하게 될 때 차량 속도가 높아질수록 뒤가 흔들흔들 휘청거리는 경험을 한 번씩 하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당연히 속도를 낮추게 되고요. 불안불안한 마음이겠죠. 포드와 같은 차량을 보면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제공되는데 중력 센서가 속도에 맞게 차체와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별도의 토우 모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마 트레일러 패키지에는 이런 기능이 새롭게 제공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보게 되는데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아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제대로 된 SUV로 거듭나는 것 같은데 견인 영역을 포함해서 견인 관련 기술도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페이스리프트의 새로운 기술 중에서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 기능이 추가됩니다. 제가 이 기능을 가지고 승차감까지 개선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승차감을 개선하는 방법은 기본에 해당되는 도로에서 노면에 바퀴까지 전달이 되고 이 바퀴에서 서스펜션을 통해서 승차감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 쪽에 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트의 쿠션감을 포함한 개선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스펜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많죠. 하지만 시트의 쿠션, 시트의 소재만 변해도 승차감이 달라진 것처럼 크게 개선이 되는데 시승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저는 팰리세이드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승차감이었는데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된 것 같네요. 시트 말고도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후반에서 알려드릴게요. 에르고 시트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가 앉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이 기존 팰리세이드의 운전석 시트입니다. 조절 버튼을 볼 수 있는데 높이를 조절하고 등받이 쪽을 조절하고요. 허리 쪽 요추 받침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제공되고 있었죠.
페이스리프트, 에르고모션 기능이 제공되는 시트의 기능 버튼입니다. 정말 많은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버튼을 감싸는 소재도 제네시스급처럼 고급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신경 썼다는 것이겠죠. 기능을 하나씩 체크해보면 제일 앞쪽에는 쿠션의 길이를 늘려주는 익스텐션 기능입니다. 고급 차량에서는 이제 거의 기본화되고 있는데 사용해보면 확실히 더 편하죠. 특히 전동식으로 시트 앞쪽의 길이를 조절해주는 기능인데요. 허벅지 아래 부분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시간 운행한다면 다리의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죠. 이 기능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트를 앞뒤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기본 기능인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하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허리 지지대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상하 앞뒤로 허리 지지대가 이동하면서 허리의 부담감을 낮춰주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뾰족한 조절바가 보이죠? 이 기능은 시트 볼스터 기능인데 허리의 양쪽에 날개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속도가 올라가면 볼스터를 좁혀주면서 자세가 안정적으로 잡히게 되죠. 반대로 컴포트 모드에서는 편하게 펼쳐주고요. 릴렉스 컴포트 시트 기능도 제공이 되는데 비행기의 1등석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버튼의 아이콘 그립을 보면 다리 받침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마 다리 받침대가 추가 제공되는 것일까요? 이건 실제 차량을 보면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공이 된다면 편안함에 있어서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제공하게 될 것 같네요. 에르고 모션 시트 기능은 예전에는 제네시스 차량에서만 제공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K8에서 110만원 정도에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을 자주 하시거나 또는 장거리 이동이 많으신 분들,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이 기능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미처 몰랐던 두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면 공조기 컨트롤러 부분도 달라졌습니다. 공개 영상에서 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계속 쳐다봤는데 초기 공개 영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국내 전용 기능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고급 트림과 옵션으로 적용되겠죠. 터치 방식으로 변경된 공조기의 디자인은 확실히 고급 차량을 타는 것처럼 개선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일반 차량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확실히 다르죠. 제조사는 소비자가 어떤 점에서 최신 차량처럼 느끼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공조기의 디자인은 그랜저 차량과 흡사합니다. 12.3인치의 내비게이션, 한층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터치식 공조기 컨트롤,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에어벤트, 볼륨감과 입체감이 추가된 도어 트림을 포함한 새로운 시트의 디자인도 한층 고급스러워졌는데 여기에 사이드 포켓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기존 팰리세이드보다는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존보다 많이 개선되었네요. 여기에 탑승자의 감성까지 높이는 앰비언트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매력적으로 변한 것 같네요. 위풍당당해진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새로운 이름은 더뉴 팰리세이드로 예상됩니다. 이제 세부 제언이 곧 공개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 3세대 플랫폼의 핵심 요소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차대 보강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알고 있었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좀 기다렸다가 알려드리게 되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